행복한 아침입니다. 네, 아침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유가 몇 가지 있거든요. 말씀드리자면요. 뭐 이렇게 댓글로 어머니를 공격하고 어머니를 비난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유튜브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. 예. 뭐 강요하고 간섭하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니까 좀 힘이 빠질 때 있어요. 너무 이렇게 자꾸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얘기만 듣겠다는 것도 아닙니다. 좋은 얘기만 듣겠다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저도 받아들이고 조언도 받아들이고 제가 고칠 거 있으면 고치고, 예, 하겠습니다. 근데,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댓글 하시는 분도 계시고, 예, 어머니에 대해서, 저에 대해서, 예, 이렇게 너무 공격적으로 하시다 보니까, 저도 사람이니까 좀 힘들고, 좀 힘이 빠집니다. 그래서,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, 아니다 싶으면은 제가 바로 그 댓글을 못 달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예. 그리고 더 심한 게 뭔가 인격 모독을 하시면은 저는 신고도 할 겁니다. 예. 전 정말 강력하게 다 나가겠습니다. 그리고 그렇게 막 너무 비난을 하시고 공격적으로 우리 어머니를 공격하시면은 구독을 하지 마세요. 그리고 댓글도 하지 마십시오. 제가 뭐 댓글 하라, 구독하라. 제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? 하고 싶으면 하시고 말고 싶으면 마십시오. 이런 얘기하면은 손실과 이익이 같이 따르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. 예. 그래도 저는 강력하게 나가겠습니다. 우리 어머니 얘가 많이 아프시잖아요. 어머니가 치매도 있으시고 이리저리 몸이 많이 아프셔서 약을 많이 드세요.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동정심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, 그리고 어머니를 돌보는 저 입장도 많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어머니가 이렇게 아프신데 제가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데 돌보는 가족들이 많이 힘듭니다.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, 저도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. 예. 그래서 가끔씩 저도 뭐 이렇게 답답할 때마다 어디 가까운 데 가서 힐링할 수 있게 제 자신도 멘탈을 잡을 수 있게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. 다시금 말씀드리지만, 뭐 공격적으로 말을 하던가, 비난을 하던가, 강요를 하던가, 조언을 하던가, 강요를 하던가, 너무 그렇게 하면은 구독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댓글 안 다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아침부터 이런 영상을 올리게 돼서 죄송하고요. 마지막으로 제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겠습니다. 예.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거는 좀 그렇다 하면은 제가 받아들일 건 제가 받아들이고 아니다 싶으면은 제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. 아침부터 예, 죄송하고요. 항상 응원해주신 분들이 예, 많이 있습니다. 예, 응원해주신 분들이 항상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. 저도 힘내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도 힘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